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8월 24일 수요일이고요. 뭐 이제는 뭐 아침 저녁으로 시원합니다. 네. 날씨부터 알아보죠.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절기 처서가 지나자 계절의 변화가 물씬 느껴지고 있는데요. 기후학적으로 가을의 시작은 하루 평균 기온이 20도 미만인 날이 9일 이상 지속되는 첫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열흘간 평균 기온은 24도에서 28도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아침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내려가면서 가을에 더 가까워질 예정입니다. 네, 오늘 날씨 어떤지도 궁금한데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현재 제가 서 있는 이곳 상암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낮에도 대부분 지역 30도를 밑돌며 낮더위가 주춤하겠고요. 오늘 오전까지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에는 비구름이 계속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경남권 해안에 5에서 20mm, 그 밖에 남부에 5mm 내외가 예상됩니다. 오늘 더위는 한풀 꺾일 텐데요. 어제 서울은 낮 최고 기온 30.2도를 기록한 가운데 오늘은 27도, 대구는 24도로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서울은 22.4도, 강릉은 21.5도, 광주는 23.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3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은 27도, 대전은 25도, 부산은 2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 충청과 경북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또 주말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강화입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어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공개를 했습니다. 네,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 간 분쟁이 커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일단 층간소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층간소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뛰거나 걷거나 할 때 직접 충격하는 경우에 바닥을 충격하는 직접 충격 소음이라는 게 있고요. 네. 또 하나는 TV 음량을 크게 올렸을 때 공기를 통해서 전파하는 소음이 있습니다. 이런 공기 전달 소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기준이 강화된 것은 직접 충격 소음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치를 4dB 낮추는 이런 방안이 담겨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분간 발생하는 평균 소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기존에는 기준이 주간에는 43, 야간에는 38dB였거든요. 이거를 39dB, 34dB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조금 더 층간소음에 대한 피해 인정 범위가 넓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결정된 직접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일단 층간소음에 대한 사회적 뭐 고통이라든가 아니면은 큰 사건 사고 같은 것도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층간소음의 기준치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회적 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요. 연구 작업도 병행을 했는데요. 환경부 산하의 환경공단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국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생활 층간소음 노출 성가신 반응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일종의 어느 정도 층간소음에 대해서 성가심을 느끼는지 조사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현재의 층간소음 기준 43dB에서는 청감실험 대상자의 30%가 매우 성가시다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는 층간소음의 성가심 비율이 10%가 안 되게 관리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국토부가 이번에 조사한 것, 또 기준치를 낮춘 것에 따르면은 성가신 비율이 13%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기구회가 권고하는 기준치에 거의 비슷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층간소음 수치로 들으니까 사실 잘은 모르겠어요. 실생활과 비교해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인 거예요? 앞서 층간소음 기준을 제가 39dB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주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35dB은 조용한 공원에서 나는 정도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40dB은
저음으로 대화를 할 때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치가 굉장히 높아진다 네. 이렇게 그러네요.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파트에서 이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저렇게 쿵쿵쿵 뛰거나 의자를 이렇게 끌 때 나는 소리가 전부 다 층간소음 기준치를 넘어설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층간소음을 그러면 기준치를 넘어섰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게 있느냐. 네. 이런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층간소음 조금 더 많이 냈다고 법적으로 처벌하면 아마 처벌받을 사람 굉장히 많을걸요. 그리고 사람들의 예민도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르거든요. 네. 아, 그렇죠.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 다르고요. 그래서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번에 조정을 하는 뭐 이런 방안밖에 사실 현실상으로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이 좀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한편으로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층간소음 갈등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 이런 것도 필요할 텐데요. 그러니까 현재로서 어떤 사람들 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주하는 주민들 간에 층간소음 분쟁을 통해 가지고 인정받는 이런 상황은 사실은 좀 쉽지는 않잖아요.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렇다고 또 아파트를 뜯어가지고 다시 만들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 놓은 대책이 조금 더 근본적인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층간소음 저감 매트나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 또 시공할 때 비용을 일부 지원하겠다. 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둔 가정에서는 이 층간소음이 막 발생하니까 보통 매트 같은 거 많이 깔게 되잖아요. 네. 그런 비용 같은 것을 일부 지원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다는 건데요. 그리고 또 층간소음 기준치를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 이거 사람들에 따라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객관적으로. 맞벌이 가족을 위해서 층간소음 측정과 방문 상담을 저녁 6시부터 9시 사이에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비용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아파트에 아이들 살면 이렇게 조심조심하는 모습들이 좀 안쓰러울 때도 있는데 그렇죠. 밑에 층에서는 또 그 소음 때문에 또 못 살겠다고 하고 네. 그러니까 자, 지킬 거는 서로 잘 지켜야죠. 공동주택에 사니까 말입니다.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 중개입니다. 어제 금융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 상품 취급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인 혁신 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핀테크 플랫폼의 보험 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를 허용하겠다. 이게 이제 그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금융 소비자 보호법에 가로막힌 이 핀테크 플랫폼의 보험 중개를 규제 특례를 적용해서 다시 허용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는 다음 달에 그 심사를 거쳐서 10월에 사업자를 최종적으로 지정하겠다. 이런 계획도 밝혔습니다. 전문적인 보험 업체가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에서 보험을 중개한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럼. 네. 그러니까 혁신금융 서비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금융법상 인허가나 영업행위 규제에 묶인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 혁신금융 서비스로 인정이 되면은 최대 4년 동안 이 규제를 적용 유예해 주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에 이제 핀테크 플랫폼의 보험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규제를 풀어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근데 기존에도 이 서비스를 안 한 건 아닙니다. 핀테크가 그동안에 이제 보험 추천 비교 서비스라는 것을 해왔는데요. 작년 9월에 금융당국 지시에 따라서 이 규제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서비스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휴업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험업법 시행령상 플랫폼 업체들은 보험 상품의 중개업자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규제 완화를 통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게 이제 골자입니다. 이 보험이 금전적인 게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피해 구제 같은 방안도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가 조건을 이번에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종신, 변액, 외환보험 등 불안전 판매가 가능한 보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높은 보장성 상품은 이번 서비스에 제외를 하기로 했고요. 또 특정 회사와 제휴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은행 가면 방카슈랑스 하잖아요. 네. 방카슈랑스 룰을 같이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에 보험 소비자 피해 발생이 있을 경우에 즉각적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 플랫폼에서 보험을 중개하게 된다면 기존 보험업계의 반발이 있을 텐데 분명히. 네,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네. 보험 대리적 업계가 당장 뭐 이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시장을 뺏기게 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이제 두려움이나 우려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금융위에 따르면 보험 플랫폼의 이 규제를 풀어서 서비스를 한다 하더라도 업무 범위를 비교 추천으로만 한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뭐 홈쇼핑이나 이런 데 보면은 가격 비교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험 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만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교하고 난 다음에 자, 가입하십시오. 그래서 탁 눌러가지고 가입을 하게 만들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추천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소비자들이 정보를 좀 더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일단 한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모집 채널이 있는데 이걸 이제 기존의 보험업계 대리점 업계가 하고 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직접 가입할 때는 보험 기존의 모집 채널을 통해서 설계자의 전문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그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네, 보험 들 때는 진짜 소비자가 꼼꼼히 잘 찾아서 알아보고 선택을 해야 돼요. 나중에 이렇게 나 필요도 없는 거 들었네. 그렇죠. 중복된 경우도 있고. 예, 예.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세 번째 이슈는 5G 중간 요금제 출시입니다. 5G 요금제 사용하고 계세요? 사용하고 있죠. 저는 뭔지도 모르겠어. 저는 아직 5G로 못 넘어간 사람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 4G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예외라고 할 수 있는데요. 5G 가입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입할 때 굉장히 고가 요금제잖아요. 네. 맞아요. 기존의 4G 요금대보다 더 비싼 요금을 내고 지금 5G 요금을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좀 편리성도 일부 있잖아요. 물론 이제 불만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기존의 서비스를 할 때 5G 요금제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고가의 요금제를 내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저가의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한 요금을 내고 있지만 데이터 사용량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것과 제일 낮은 것만 있는데 중간 요금제는 왜 없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끊임없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간 요금제를 출시하게 됐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월 6만 원가량의 데이터 약 30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지금 통신사들이 잇따라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동안 중간 요금제가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됐던 소비자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될 텐데요. 자, 3사가 새롭게 출시한 5G 요금제. 중간 요금제는 어떤 것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통신사가 대표적인 것이 세 곳이 있잖아요. 네. 제가 그냥 이니셜로 말씀드릴게요. S통신사의 경우에는 데이터 24GB를 사용하는데 월 59,000원을 내면 되고요. K통신사는 30GB를 월 61,000원에 사용할 수 있고요. L통신사는 31GB를 월 61,000원에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격차가 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신사별로 2,000원 정도 더 내면 7GB를 더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격차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통신사별로 데이터 기준 요금 이런 게 다 다른데 왜 24, 30, 31GB로 그 중간을 본 거예요? 대략 좀 비슷하긴 한데 차이가 조금 있긴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략 한 30GB에서 24GB 이 정도에 걸려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네. 이게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6월 말 기준 5G 무제한 요금제 사용자들의 한 달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확인해 봤더니 41GB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제한 요금제가 이렇다는 거고요. 일반 요금제 사용자들은 약 13GB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평균을 내면 약 26GB가 된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24에서 31 사이면은 거의 평균에 걸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사 두 곳은 평균보다 조금 더 많은 사용량을 설정을 하고 나머지는 조금 더 적게 설정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좀 적게 설정한 통신사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데이터를 많이 쓰는 상위 1% 헤비 유저를 제외하면 나머지 99% 이용자는 평균 사용량이 24GB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신사가 24GB를 기준으로 삼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99%한테 다 혜택을 줄 수 있는 요금제를 출시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꼭 그럴까요?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중간 요금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일단 소비자 단체들의 평가는 변화의 조짐이 생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네. 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아직 부족하다. 우리는 배가 고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YMCA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단순 계산으로 지금 중간 요금제를 뭔가 만든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0기가하고 60기가바이트 사이는 그러면 요금제가 없잖아요 또. 그럼 그 사이 요금제는 왜 없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것과 제일 낮은 것 사이에 중간에 하나 슬쩍 끼워놓은 것일 뿐이지 중간에 왜 여러 요금제를 안 만드느냐 아직도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기가바이트 당 얼마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서 단위로 몇만 원 이렇게 판매하는 게 이게 과연 합리적이냐 이런 지적들도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요. 물론 통신사들의 하소연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또 다른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텐데 우리 투자 비용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게 사실 늘 하는 얘기이긴 한데요. 조금 더 많은 다양한 요금제가 나올 필요는 있겠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요즘 연예계에 은밀하게 전해내려오는 무슨 다이어트 비법이 있다면? 그래요? 네. 우리 스타들이 즐겨하고 있는 다이어트 비법 정말 궁금한데요? 네, 곧 나갈 방송에 그 답이 있습니다. 네, 저처럼 뭐 365일 다이어트는 매일매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또 시도를 할 때마다 다이어트 실패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해봤습니다. 모두 주목해주세요. 그 비법 바로 공개합니다. 완벽한 칼 군무로 전 세계 사람들을 홀린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11명의 남자 워너원 그중 만능 재력군 옹성우를 비롯해 각자의 분야에서 매력을 뽐내고 있는 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우유 다이어트입니다. 연예계를 휩쓴 다이어트법 효과가 있을까요? 우유 다이어트요? 아니요, 딱히 아니요. 들어본 적은 없어요. 저지방 우유 같은 거는 몸에 좋다고 들어가지고 그런 거는 될 것 같긴 해요. 살이 찌는 거에 크게 영향은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그래도 우유가 지방이라 살 찌지 않을까? 저는 살이 찔 것 같아요. 저는 살이 찔 것 같아요. 저는 살이 안 찔 것 같아요. 대부분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 수소문 끝에 우유로 다이어트를 했다는 분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직접 만나봤습니다. 올해로 58세 최은실 주부입니다. 첫 만남부터 이색적이네요. 제 슬로우 모션 운동이에요. 예, 앞으로 천천히 뛰어가요.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뛴다고요. 온몸을 움직여서 뛰고요. 자, 이렇게 앞으로만 뛰면 근육이 쓰이는 근육만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가면서 또 안 쓴 근육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한테 불필요한 그 지방이 다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사뻔사뻔 뛰어봐. 매일 가볍게 몸풀기 운동을 한다는 지은실 주부. 그 이유가 있다고요? 예, 제가 살이 너무 많이 쪄서 건강에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뇨, 고혈압, 뭐 그런 콜레스테롤치 이런 거 다 위험해서 그때부터 다이어트 시작했습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오며 활동이 불편해지자 다이어트를 시작했고 현재 15kg 감량 성공. 운동하고요. 밀크워트가 저한테는 가장 큰 도움이 됐어요. 밀크워트요? 조금은 낯선데요. 우유와 다이어트의 합성어라고 하네요. 건강하게 살 빼는 방법이라 하는데요. 그렇다면 최은실 주부의 밀크워트 방법. 운동 후 바로 하얀 우유를 꺼내 마시나 싶었는데 등장한 건 으쌰, 빨간 주스? 이 겉보기엔 딸기 우유 같기도 한데 이 주스와 밀크워트가 관계가 있는 것이오? 예? 수박이랑 우유랑 믹서해서 주스 만든 거죠. 수박 우유 주스예요. 우유를 먹으면 포만감이 느껴져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요. 우유가 부기도 많이 빼주더라고요.
15kg 감량 비법이라는 우유. 전실주부의 말처럼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응? 우유는 굉장히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것에 비해 비교적 칼로리가 낮은 식품이에요. 그래서 우유를 꾸준히 드시면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비만과 같은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대사성 질환을 오히려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우유 100ml에 지방은 3g 정도로 양이 많지 않은 편이고요. 또 이 지방 중에 대다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또 지방의 산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체중 감량에도 아주 효과적이죠. 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 복부 비만과 중성 지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우유 그 분해 효소가 없는 사람들은 설사도 하고 뭐 복통도 호소하고 그러지 않나요? 유당 불내증인 사람은 밀크워트를 못한다? 우유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단백질 중에서 알파 S1 카제인과 같은 일부 단백질이 우리가 먹을 때 위산과 엉켜서 좀 응고가 되고 소화가 잘 안 돼서 속이 좀 더부룩한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우유에 열을 가하면 이런 단백질이 변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열을 가해서 좀 따뜻하거나 뜨거운 우유를 드시면 차라리 소화에 더 편하고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서 이런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우유. 요요 없이 시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그 정답을 알려준다는 다이어트 전문가, 건강미 넘치는 완벽한 몸매, 필라테스 강사이자 머슬마니아 정한나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으이, 49살이 맞아요? 제가 좀 창피하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올해 49입니다. 슈퍼모델 출신이자 머슬마니아 대회에서도 여러 차례 수상한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바로 정한나 씨. 운동하고 식이요법이 빠지면 다이어트라 이런 이 몸을 유지할 수는 없어요. 다이어트의 가장 중요한 건 운동과 식이요법. 꾸준히 운동해온 한나 씨에게 몸관리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식이요법입니다. 그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 그녀가 선택한 것은 바로 칼슘과 단백질 등 영양소가 풍부한 우유입니다. 중간중간에 힘들 때마다 저는 물보다 우유를 좀 많이 마셔줘서 근손실을 최대한 막고 있어요. 저의 꿀팁이에요. 정한나 씨가 추천하는 밀크워트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하는 겁니다. 우유를 그냥 먹는 것보다 조금 더 칼로리는 낮추고 영양은 풍부하게 하는 트러플 잡국수 들어보셨어요? 이 보시겠지만 자, 토마토, 계란, 두부, 한우수변, 뭐 숟가루, 비장의 무기인 우유. 여기에 우유가 들어가요. 두부를 살짝 데치고 장 건강과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잣을 볶아줍니다. 잣과 두부, 트러플 소금과 미숫가루를 넣어준 후 영양 가득한 바로 요 우유를 콸콸콸 부어주면 되는데요. 모든 재료를 갈아 고소한 육수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삶은 면에 부어주면 완성이요. 맛있겠어. 유일하게 제가 집에서 해먹는 거예요. 트러플 잣국수. 다이어트 영양식 트러플 잣국수입니다. 우유의 색다른 변신 가능합니다. 기호에 따라 조금 좋아하시는 분은 여유 있게 드세요. 근데 너무 많이 넣지는 마세요. 옥수수 알과 연유, 우유를 넣고 한 번에 갈아주면 되는데요. 넣어서 좀 너무 달달하시면 조금 조금씩 오히려 더 넣으시면 되고. 한 잔으로 영양도 채우고 속도 든든해지는 옥수수 라떼. 제가 만든 트러플 오늘 잡곡수. 건강도 잡고 다이어트도 잡고 몸해지는 다이어트는 옛말이죠. 요즘은 건강한 다이어트 시대입니다. 꾸준함이 답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3일이든 하루든 시작부터 하세요. 성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안숙이자 평생 친구가 되어야 하는 다이어트. 건강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면 똑똑한 다이어트로 지금 시작해보세요.
우유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즐기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또 우유의 신선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신선도를 알 수 있는 게요. K-밀크 인증 마크입니다. K-밀크 인증 마크는 신선하고 안전한 국산 우유만을 사용한 제품이나 또는 이 국산 우유만을 사용한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 유통하는 업체를 보증하는 마크입니다. 여러분 모두 우유 구매하실 때 K-밀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선한 우유로 건강 챙기시고요. 이번에는 한 주간의 영화 소식을 알아보는 박스 오피스 준비해놨습니다. 네, 오늘도 반가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함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사냥꾼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즐기기만 하세요. 무대에서는 제가 힘들겠습니다. 무대에서 유쾌하게 노래하는 사람, 개그맨 가수 영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박스오피스 순위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5위입니다. 5위는 비상선언이고요. 4위는 탑건 매버릭, 3위 녹, 그리고 2위는 한산 용의 출현, 대망의 1위는 헌트입니다. 네, 헐리우드 극장하는 SF, 사극, 뭐 저 액션, 첩보 이르기까지 다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극장하기 즐거웠다 이랬는데 코믹 장르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네. 부족이 아니고 없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분단이라는 이 특수한 상황을 코믹함과 더 뜨거운 감성으로 풀어낸 영화 세 편을 준비했습니다. 네, 세 편. 네. 그중에 첫 번째 영화부터 소개해 주세요. 네, 남북 분단을 소재로 한 영화 첫 번째 영화는 여러분들이 최근 영화를 보면서 아 이렇게까지 웃었던 적이 있나? 요즘 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웃음이 좀 부족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추천하는 영화로 8월 24일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개봉하는 영화죠. 올여름 유일무이하게 코미디로 강력한 웃음을 예고한 영화입니다. 영화 645입니다. 영화 645는 바람을 타고 군사 분계선을 넘어가버린 57억 1등 복권을 둘러싼 남북 군인들 간의 코믹 접선극이라고 합니다. 네. 1등 당첨군 복권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북으로 갔다는 거잖아요. 이곳 발성 자체가 굉장히 신선한데요? 네. 네, 맞습니다. 영화 645는 이 박규태 감독 달마야 놀자를 만든 감독이죠. 이 감독이 1등 당첨 복권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가서 북한군의 손에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엉뚱한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이때 이 감독이요, 박찬욱 감독의 영화 공동경비구역 이 JSA에서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얻었다라고 하는데요. 또 요즘 젊은 이 세대들에게 통일은 되게 먼 얘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땅에 태어나서 잘 살기 위한 바람은 이 복권이라는 소재와 이 통일이라는 소재를 더해서 코미디로 아주 잘 풀어낸 영화다라고 자신을 했습니다. 저도 보고 왔는데요. 이 영화 꽤 재밌습니다. 추천드릴게요. 이게 복권이 미국 저 북한에서도 복권이 복권인가요? 바로 이 감독이 네. 북한에서는 복권을 뭐라고 할까 생각을 하다가 여기서 지금 영화 제목이 나왔다고 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흔히 그 로또라고 해도 되겠죠? 예, 예. 그 복권 네. 사면은 45개 숫자 중에서 6개 맞추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말하자면 45분의 6인데 이걸 이렇게 써보면 6/45잖아요. 이걸 그대로 6, 4, 5라고 읽은 게 바로 영화 제목인데 아 북한에서 뭐라고 그럴까 하다가 이걸 그냥 숫자대로 읽어서 645라고 하면 재밌겠다. 이렇게 해서 제목이 탄생했다는 이 숨겨진 이야기를 감독님이 밝히셨네요. 저는 궁금한 게 영화 소재 자체가 그 1등 당첨 복권이잖아요. 에. 번호가 있었을 텐데 네. 그 번호는 어떻게 선정했을까요? 혹시 이 영화를 보고 내가 영화에 나오는 복권 번호를 그대로 쓰면 당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번호 준비했습니다. 번호가 뭐냐? 1, 3, 30, 33, 36, 39인데요. 사실 이 번호요. 이 별도로 조합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2020년 10월 24일에 추첨한 복권 934회의 당첨 번호라고 합니다. 네. 최근 공개된 이 당첨 금액 중에 손에 꼽히는 고액이었었다고 해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이 당첨 날짜만 바꿔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하지만 이 당첨의 기운만큼은 정말 확실한 이 번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실감 나는 재미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확신합니다. 예. 네. 이 영화는 저 수정아 기자는 시사회 보신 거고 네. 오늘 개봉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기대해 네.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영화 소개해 주시죠. 네, 남북 군단을 소재로 한 영화 두 번째는 형만한 아우가 아닌 형보다 나은 아우가 되길 바라는 영화죠. 저도 이제 원을 되게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자, 공조2 인터내셔널입니다. 영화 공조2 인터내셔널은 글로벌 범죄 조직을 잡기 위해 다시 만난 남한 형사와 북한 형사, 여기에 뉴페이스 해외파 FBI까지 각자의 목적으로 뭉친 형사들의 예측 불허 삼각 공조 수사를 그린 영화로 전편의 흥행을 이끌었던 아 현빈 씨, 유해진 씨, 유나 씨가 그대로 뭉쳐 성공의 재현을 노려본다고 합니다. 네, 영화 공조에서 몸을 사리지 않는 액션 연기 보여줬던 현빈 씨, 제가 참 좋아했거든요. 궁금해요. 이번 영화 공조2 인터내셔널에서는 어떤 연기를 펼칠지 기대됩니다. 사실 현빈 씨가 2022년이 현빈 씨 해 같아요. 올해 뭐 결혼도 했죠. 거기다가 지금 아이 아빠 된다는 소식도 있죠. 게다가 이 우리가 재밌게 1편번 공조2 또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 공조 이전에 현빈 씨는 드라마는 좀 출연했다 하면 잘 되는 것 같은데 영화는 좀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공조 이후에 액션 배우이자 이 스크린 흥행 스타로서의 어떤 입지를 굳혔어요. 그러면서 현빈의 재발견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세상에 이거 정말 생애 첫 액션 맞니? 믿기지 않을 뭐 그런 자동차 추격신, 경투기, 고공점프, 총격전. 근데 이걸 거의 대역 없이 본인이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다음 주 화요일 시사여서 저도 아직 못 봤는데 세상에 1편을 넘어서는 액션을 또 현빈 씨가 했다네요. 유해진 씨와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전편과 다른 차별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 이게 또 궁금해지는데요. 네, 현빈 씨가 직접 전했습니다. 전편과 다른 차별 포인트 바로 여유였는데요. 여유. 전편에서는 아내를 잃고 굉장히 복수심에 불타는 그런 어두운 이런 모습에 좀 더 포커싱이 됐다면 이번 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남한을 한번 와봤었기 때문에 좀 더 익숙해졌고 여유로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면 좀 더 밝은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자신했습니다. 유해진 씨의 경우에는요. 이 위험한 공조 수사에 다시 뛰어들게 되면서 아내의 눈치를 더 많이 보는 게 달라졌다고 얘기해서 굉장히 웃음 포인트를 예고했고요. 유나 씨의 경우에는 전편에는 구박만 받는 백수였다면 이번에는 뷰티 유튜버로 활약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월 수입은 1,000원이라고 하죠. 다니엘 씨, 이번에 다니엘 해니가 새롭게 등장하는데 다니엘 해니에게 반하게 되면서 혼자만의 삼각관계, 현빈이냐 다니엘 해니냐라고 굉장히 혼자만의 삼각관계를 만들면서 웃음을 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상상만으로도 좋네요. 현빈이냐 다니엘 너무 부러운 일이야. 너무 부러워. 기대되는 영화 공조2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영화 소개해 주시죠. 네, 남북 군단을 소재로 한 영화 세 번째 영화는 2020년에 개봉을 해서 약 18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죠. 이제 강철비2 정상회담 입니다. 영화 강철비2 정상회담은 남북미 정상회담 중 북한의 쿠데타로 새 정상이 잠수함에 납치되면서 벌어지는 위기의 상황을 그린 액션 첩보 영화입니다. 네, 한국 영화 최초로 잠수함 액션이 선보여진 그런 영화죠. 사실 강철비 1편도 재밌었지만 저는 사실 2편 천만은 해도 되는 어떤 재미와 작품성, 완성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영화인데요. 이 강철비2 제목을 보면 강철비2 정상회담이에요. 이 감독, 양우석 감독이 아 1편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2편의 배경은 어디로 할까 하다가 이 정상회담, 우리가 그 결과된 앞모습, 이거는 뉴스에서 보지만 그 뒤에 내막, 이런 걸 우리가 잘 알지 못하잖아요. 이런 정상회담의 뒷면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걸 어디서 보여줄까 하다가 혹시 이러면 어떨까? 동해상의 잠수함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한국 위에 북조선 거기다가 미국 이 3국의 정상들이 다 납치돼서 한 곳에 있으면 무슨 얘기가 펼쳐질까? 요 상상으로 출발을 했는데 여기다가 북한 측에서 또 쿠데타를 노리는 곽도원 씨까지 1편의 정우성 씨도 그대로 나오고요. 영화 아주 또 재미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영화의 특징이요. 많은 소편 영화들은 전편과 연결이 되잖아요. 강철비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강철비 2 같은 경우에는요, 전편과 이 후편이 내용이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전편을 보지 않아도 속편을 보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물론 전작과 같은 배우들이 출연은 합니다. 하지만 캐릭터 설정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영화 강철비 1편에서는 이 북한 장교 역할을 연기한 정우성 씨가 2에서 남한 대통령 역할을 맡았고요. 전편에서 이 남한의 청와대 참모였던 곽도원 씨가 북한에서 쿠데타를 주도하는 호위 총국장으로 변신을 하면서 전혀 다른 캐릭터를 연기하는 이 연기 변신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강철비 2 정상회담까지 영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영기 씨, 오늘 스타 주민 주제 뭐예요? 아, 오늘의 스타 주민 주제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러는지 들으시면 알 겁니다. 최근 연예계에는 이제 들으면 정말 부러운 이제 어떤 그런 결혼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최근 치과 의사와 결혼해 깨소금 나는 신혼부부 대열에 합류한 배우 이인혜 씨와 다가오는 10월 개인적으로 정말 축하드리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속상한 사실이 다가오는 10월에 신부가 되는 전 피겨 선수 김연아 씨의 공통점 혹시 눈치채셨나요? 공통점? 저요. 어떤 겁니까? 굉장히 치명적인 연하남과 사랑에 빠진 연상력? 아~ 역시. 제가 최 기자님도 저렇게 해맑게 정답만 맞출 때가 아니에요. 그렇죠. 얼른 연하남 잡아야 돼. 이 대열에 한번 해야 되는데 해맑게 연상력 이렇게. 네. 정답입니다. 오늘은 능력이면 능력, 외모면 외모, 게다가 귀여움은 덤. 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누난 내 여자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이승기의 누난 내 여자니까 연하남과 사랑에 빠져 주위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누님 여자 연예인들을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의 스타 주민 주제 연하와 사랑에 빠진 스타들 입니다. 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많이 연상을 만났거든요. 부럽네요. 연하라고 하니까. 네. 어떤 분들이 연하남과 사랑에 빠졌는데 연하와 사랑에 빠진 스타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연하와 사랑에 빠진 스타들. 오늘은 특별히 랭킹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먼저 4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어린 남편을 둔 개그맨입니다. 야, 오늘 이제 쭉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네 살은 뭐 그 나이 차이도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은 사실 누가 연상이고 연한지를 모를 정도로 맞아.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쵸. 힌트 좀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요즘에 워낙 또 이제 서로 관리도 잘하고 해서 이제 누가 연상인지 연하인지 모르겠는데 이분에 대한 힌트 연기의 숫자로. 말해요. 준비를 한번 했습니다. 네. 시간차 공격했는데 느끼셨나요? 네, 숫자 공개해 주시죠. 엄마가 되기 위해서 무려 16kg를 감량합니다. 다이어트를 16kg을 감량하고 엄마가 되기 위해서. 네. 저 이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 저와 함께 제 옆에서 프로그램을 함께 출연했었던 분. 저도 알고 오늘 최 기자가 촉이 아주 좋습니다. 네. 저는 심지어 이분이랑 S방송사에서 코미디 프로그램 코너를 같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대기실에서도 한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녹화를 하러 오시더라고요. 네네.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하와 사랑에 빠진 스타들. 4위의 주인공은 4살 연하남과 사는 부러운 누나입니다. 개그우먼 홍현희 씨입니다. 엄마가 되기 위해서 다이어트에 돌입해서 16kg을 감량했다. 비결이 뭐예요? 사실 진짜 엄마가 되기 전에 많은 여성분들, 우리 시청자분들도 꼭 준비를 해야 돼요. 내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되고 또 좀 살이 쪄 있으면 이게 또 이 아이한테 좋지 않을 수 있어 살을 좀 빼야 되는데 홍현희 씨가 그걸 알았던 모양이에요. 무려 16kg 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비결은 바로 소금, 간장, 된장을 어린이용으로 바꾸기였어. 살은 빼야 되겠는데 보통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무슨 원푸드 다이어트라고 한 가지 음식만 계속 먹잖아요. 뭐 고기만 먹는다, 닭가슴살만 먹는다, 뭐 이렇게. 그런데 우리 다 알지만 홍현희 씨는 한식에 최적화된 입맛이에요. 그렇죠. 난 아무리 살 뺀다 그래도 한식은 포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한식의 국,
찌개, 김치 이게 자칫 간 조절 잘못하면 나트륨 함량이 좀 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식은 먹되 자극적이지 않은 양념을 쓰자 이런 마음에 소금, 간장, 된장을 어린이용으로 바꿨을 뿐인데 세상에 16kg이 빠졌고 이 살 빼는 건 제일 중요한 게 요요를 방지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요요를 막았을까? 지금 이사했지만 홍현희 씨가 신혼초부터 살았던 그곳 집 근처에 한강이 있습니다. 거기 한강에 가서 걷고 뛰고 해서 이렇게 건강을 유지한 그때 8월 초에 결혼 4년 만에 엄마가 됐습니다. SNS를 통해서 아들이 공개가 됐는데 너무 아가라서 그런지 저는 아직 누굴 닮은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가 때는 매일매일 얼굴이 바뀌잖아요. 맞아요. 맞아. 근데 지금 공개한 사진만 보면 글쎄요. 제가 지금 또 홍현희 씨가 간 그 자리에 제이슨 씨와 함께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이슨 씨 판박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홍현희 씨 어머니의 소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홍현희 씨 어머니가요. 우리 외손주가 딸이면 제이슨 씨 누나를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하고요. 아들이면 제이슨을 닮길 바랬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시청자들의 웃음을 빵 터지게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웃음 유전자도 유전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아기도 굉장히 유머러스한 아기이길 바라봅니다. 아기 참 이쁘네요. 그리고 연상연하 그 남편이 4살 어린 거죠?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 보이는데. 그쵸. 정말 어떻게 보면 동갑 같아 보이는데 무려 4살이 많다? 사실 뭐 요즘 4살 차이, 뭐 나이 차이도 아니라고 하지만 홍현희 씨가 82년생이요. 1982년생이고 남편이 86년생, 4살 차이 맞는데요. 홍현희 씨 뭐 지금 아이 엄마 역할 하느라고도 바쁘지만 여전히 또 방송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남편이 세상에 요즘 프로그램 MC도 하고 게스트도 하고 또 방송 활동에 바쁘더라고요. 원래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지만요. 그런데 자 홍현희 씨가 나 이 사람하고 사귀어야 하고 데려왔는데 아주 굉장히 반대한 분이 있었다 그래요. 바로 할머니가 야 차라리 4살 연하랑 사귀면 열상 연상이랑 사겨 이러셨다는 거예요. 옛날 분들은 연하 한 살만 어려도 큰일 나는 것처럼 연상이 되게 익숙했던 세대 셔서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마 아이고 좋다 내 살 차는 역시 궁합도 보지 않는다더니 이러면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방송을 통해서 보면 정말 친구처럼 알콩달콩 너무 예쁘게 살잖아요. 두 사람 처음에 어떻게 만났어요? 네, 홍현희 씨가요. 제이슨 씨를 만나기 전에 아무래도 내가 당분간 좀 결혼도 못할 것 같고 좀 일이 좀 잘 풀리지 않는 시기인 것 같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김영희 씨랑 함께 부업을 하기로 했대요. 어떤 가게를 차리기로 했는데 이 오프라인 가게 샵을 인테리어를 제이슨 씨한테 맡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왜? 김영희 씨랑 제이슨 씨랑 친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보게 됐고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자주 밥을 먹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제이슨 씨가 진짜 인연이 되려니 정말 이 타이밍이 좋은 게요. 아이슬란드에서 오로라를 보고 있다가 이 인테리어 부탁을 받고 한국에 들어온 거라고 또 하더라고요. 네, 이 사람들의 이 인연이 정말 필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희 씨가 그 부부의 오작교 역할을 해준 거네요. 네, 그리고 이런 연예인들 보면은 그 열애설이 나고 이러면 아 우리 연애해요 뭐 이쁘 연애할게요 뭐 이런 다음에 결혼 발표하는데 바로 결혼 발표했다고요? 게다가 사귀고 있어도 어머 저희 사귀지 않아요 하고 결혼식 잡아놓고도 아 결혼까지는 생각이 없습니다 이러는 게 연예인들인데 이 두 사람 아주 솔직했어요. 뭐 연애 시작하고 나서 불과 5, 6개월 만에 결혼을 했고 또 처음부터 우리 결혼해요부터 알렸는데 자 이게 시간을 좀 따져보겠습니다. 사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2018년 1월이었고 워낙에 두 사람의 연애사가 알려지다 보니까 사귀기 시작한 날짜도 알려졌어요. 그해 5월 10일에 사귀기 시작했는데 결혼식은 그럼 언제 했느냐? 10월 21일에 했어요. 말하자면 5개월 한 12여일 만에 결혼식장에 선 거예요. 아주 바람직합니다. 연애 시작하고 보통 6개월 안에 식장에 서 있으면 오히려 잘 산다. 서로 새록새록 새로운 모습 발견하면 잘 산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너네 너무 연애 짧았던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이슨 씨가 남편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또 어떻게 보면 좀 자유직이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낼 수 있어서 남들 1년 연애할 거 몰아서 5개월에 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더 놀라운 게 사실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난 2018년 1월까지도 제이슨 씨는 내 인생에 결혼은 없다. 비혼주의자였대요. 그런데 홍윤희 씨 만나고 이렇게 또 그 해가 가기 전에 10월에 식장에 서 있었네요. 홍윤희 씨의 매력이 진짜 상당한 것 같아요. 비혼주의자였는데 몇 개월 만에 그 마음을 돌린 거죠. 맞아요. 네, 제이슨 씨가 홍윤희 씨와 함께 이 평생을 함께하게 된 마음을 먹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큰 매력이 편안함이다라는 거예요. 편하게 웃게 해준다. 남자에게 편안함이랑 엄청 크다. 그게 바로 결혼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다. 그래서 프로포즈도 했다라면서요. 이 홍윤희 씨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홍윤희 씨 할머니는 연하남이라고 처음에 연애도 안 된다 이러셨다고 그랬는데 그 집에서 반응은 어땠나요? 사실 또 이 사위는 처가에서 사랑을 받아야잖아요. 대단합니다. 일단 제이슨 씨가 처음 집에 인사드리러 갔는데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 고마워요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버지는 한마디도 안 하고 계셔서 혹시 할머니하고 같은 의견 했는데 그래 우리 집에 온 거 환영하고 그래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아니 우리 홍윤희 씨가 어떻다고 왜 이렇게 고맙고 미안해 하시나요? 왜 미안하냐고 그러니까요 그럼 반대로 홍윤희 씨를 처음 본 시댁의 반응도 궁금해요 네 한 방송에서요 홍윤희 씨가 이 제이슨 씨와 함께 시댁에 갔었던 이야기를 풀어냈는데요 그때 이 자신의 첫인상에 대해서 어머니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때 시어머니가 아, 며느리 봐서 참 좋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얼굴이 너무 괜찮다 다 사진만 보고는 아유 저 정신 나간 놈 이랬었는데 어우 괜찮더라 이렇게 솔직하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게 이 당시만 해도 홍윤희 씨를 이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면요 빨간 그 몸에 쫙 달라붙는 드레스를 입거나 맞아요. 아니면 그 오랑캐 분장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밖에 안 나와서 실물을 보니까 너무 귀엽고 너무 괜찮았었던 거죠. 홍윤희 씨 역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코미디언이 행사장에 가 보면은 예쁘게 안 찍어준다는 거예요. 꼭 재밌는 이런 포즈를 취하기를 바래서 그런 것만 보다가 실물을 딱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생각하신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홍윤희 씨 어머니가 두 사람의 결혼이 위장 결혼인 줄 알았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어머니가. 왜 그러냐면 두 사람이 어떤 달달한 연인 이 분위기 풍기보다 너무 친남매처럼 친하고 두 사람이 혹시 너네 무슨 결혼 예능 이런 거 예능 위해서 지금 방송. 결혼한 척하는 거 아니니? 이렇게 어머니가 의심할 만큼 사실 사위가 너무 착하고 잘생겨서 그러셨던 것 같은데 이제는 뭐 다리 쭉 뻗고 주무실 겁니다. 네. 어머니가 태어났잖아요. 이제는 그런 말씀 진짜 못하시죠. 왜냐면 너무 예쁜 아이가 또 태어났잖아요. 아들이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방송을 통해서 이 두 사람 이세를 향한 이 애정을 갈망을 드러내기도 했었는데요. 홍윤희 씨가 드디어 8월 초에 이 결혼 4년 만에 아들을 출산하면서 엄마 대열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홍윤희 씨 임신 소식을 듣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위장 부부인 줄 알았는데 친부부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참 짓궂은 게 제이슨 씨를 옆에서 보면요. 정말 사랑꾼입니다. 홍윤희 씨 생일이라고 이 스튜디오에다가 커피를 돌리기도 하고요. 모든 방송마다 예시를 이 홍윤희 씨와 연애할 때 결혼 생활을 드는 거 보니까요. 위장 부부 아닙니다, 여러분. 찐부부 맞아요. 아니, 홍윤희 씨는 결혼하고 더 일이 잘 풀린다면서요? 맞아요. 맞습니다. 5개월 치연에 1년 몰아나온 건 유도 아닙니다. 거의 결혼하고 1년 사이에 10년치 활동 몰아있다 할 만큼 사실 지금 결혼 이후 4년 동안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17평짜리 이렇게 빌라에서 시작했는데 불과 결혼 1년 만에 2019년에 한강이 보이는 저 서울 동쪽에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기 태어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방 2개짜리 아파트였거든요. 아기 태어나면 좀 이게 물건이 또 막 늘어나잖아요.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해야 되겠다 해서 경기도 용인 쪽으로 아주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해서 집을 공개했는데 세상에 봤더니 남편 방송인 아니고 인테리어 전문가 맞더라고요. 아주 집 내부 인테리어가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네, 홍윤희 씨 이야기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스타 누군지 알려주시죠. 네, 다음 스타 연어와 사랑에 빠진 스타들 우리 현희 누나, 홍현희 누나를 이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이분은요, 최근 트로트계 아이돌 연하 남편을 맞아서 지금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 트로트 그룹 출신
방송인입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남편도 그러니까 트로트, 트로트 가수고. 남편은 이제 최근 활동하는 트로트 가수고요. 네. 이분은 이제 예전부터,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홈쇼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알거든요. 홈쇼핑에서 어마어마한 수입을 지금 바로 드리고 있는 분입니다. 그냥이 아니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도 특급 힌트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의 남편, 이 남편의 노래를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사랑은 직진, 직진, 유턴하지 마. 아이고, 나 알겠네요. 알겠네요. 나도 알겠다. 네. 우리 방송하려면 늘 광고에 나와. 어, 맞아요. 아, 그래요? 맞아요. 매일 봐요, 매일. 네, 매일 봐요. 그러면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하와 사랑에 빠진 스타들 4위의 주인공은요. 8살 연하남 박군 씨와 사는 방송인 한영 씨입니다. 아, 8살 연상의 아내. 그렇죠. 아내 한영 씨.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결혼한 지 벌써 4개월 됐어요. 신혼생활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아, 아주 깨소금이 쏟아지도록 그런 아주 행복한 신혼생활을 만끽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신혼 1개월 차에 박군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10분씩 정신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 박군 씨는 이런 잔소리도 너무 좋다고 해요. 왜냐하면 결혼 전에는 잔소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지금 아내가 잔소리를 해주니까 이런 상황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하네요. 아, 잔소리는 그냥 잔소리던데 박군 씨는 사랑의 소리로 들리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초고속 결혼하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이렇게 두 사람이 결혼을 서두른 이유, 박군 씨의 생각이었다고 그래요. 박군 씨가 이제 호르몬이 아래서 성장을 하다가 겨우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암 판정 받으시고 2007년에 세상을 등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지켜줄 직계 가족이 아무도 없는 상황. 정말 가족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져서 나 결혼해서 내 가족, 내 편만 들어서 평범하게 살고 싶다. 이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꿈을 이룬 건데 한영 씨와 더불어서 내 가정, 내 울타리 꾸미고 싶었던, 이루고 싶었던 그런 생각에 결혼을 서둘렀다고 하네요. 그런데 키 차이마저도 천생연분이다. 이건 이 두 사람 나이 차이도요. 이 네 살은 궁합을 안 본다고 하는데 이게 두 번 돌아서 8살 차이. 정말 궁합도 안 보는 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키 차이도 8cm 차이라고 합니다. 한영 씨가 사실 여자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키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178cm거든요. 그런데 또 한국 여자 연예인들 중에 가장 롱다리로 유명해요. 심지어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는데요. 한 방송에서 이 다리 길이를 잰 적이 있는데 114cm가 이 다리 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영 씨와 8cm 차이 박군 씨 180대 초반이다라고 알 수가 있는 부분이네요. 야, 이게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한영 누나랑 정말 친합니다. 예, 뭐 사석에서 밥자리도 많이 하고 하는데 한영 누나 실제 키를 지금 최 기자 입을 통해서 들었어요. 농담 아니고 밖에서 속이고 다니거든요. 저는 75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한테도 계속 나 키 75야 연기야 이렇게 하는데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깜짝 퀴즈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한영 씨가 박군 씨와 키 차이를 느낀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매 순간 느끼고 있겠지만 자, 1번 안동댐, 제 고향이네요. 안동댐 밑에서 첫 키스를 할 때. 자, 2번 결혼식 사진을 찍을 때. 자, 3번 같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 그리고 4번 결혼식장에서 키스할 때. 마지막에 사진 찍을 때인가 봐요. 1번 아니에요? 피날레. 저도 1번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떻게 맞아보고 안동댐 밑에서 첫 키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고향이 안동이라서 아는데 안동댐에서 굉장히 넓게 오픈돼. 거기서 키스할 공간이 없을 텐데. 네,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동댐은 아니었고요. 정답은 4번 결혼식장에서 키스할 때였다. 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한영 씨가요. 결혼식 이후에 사진을 봤는데 키스할 때 한영 씨가 이제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키스를 하고 있는 사진을 봤대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 결혼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남자분이 고개를 이렇게 딱 돌리고 여성분이 이렇게 위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키 차이가 우리가 좀 나는구나라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박군 씨가 결혼 전부터 한영 씨 엄청난 팬이었다고 들었어요. 한영 씨가 트로트 걸그룹 LPG로 데뷔했잖아요. 그쵸. 저도 데뷔할 때부터 봤는데 이때 당시에 진짜 LPG 인기가 대단했고 특히나 군부대에 가면 군통령이라 불리는 아주 다들 그냥 키도 크고 늘씬 노래도 또 시원시원하게 잘하고요. 이때
바로 그 무대 아래 누가 있었느냐. 박군 씨가 있었던 거죠. 아~ 그러고 막 노래, LPG 노래 다운받아서 듣고 이러면서 자기는 팬이었는데 우리 말하자면 성공한 팬이 된 거예요. 저 무대 위에 그녀가 지금 내 아내가 된 겁니다, 박군 씨. LPG 그 무대에서 노래할 때 특전사에서 박군은 이거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하고 있었는데 지금 아내가 됐어요. 그리고 뭐 사랑 고백도 특전 사나이 같이 화끈하게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팬이었는데 막상 또 이제 만난 거야. 만났더니 너무 신기하잖아요. 무대 위에 사람이 내 옆에 있어. 너무 신기하고 아니 키도 커, 예뻐, 도도해, 세련됐어. 어머 근데 나 어떡하면 좋아. 나는 자신이 초라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하는 게 있죠. 누나, 나 누나 너무 좋아. 아이, 누나. 이 8살 차이를 이용해서 오히려 편하게 다가가면서 누나, 누나 하다가 누나가 아내 됐네요. 근데 8살 차이면 한영 씨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박군 씨가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아니야. 그렇게까지. 우리 예전에 있었지. 잘못하십니까? 아, 근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남자로 느꼈을지 전 그게 또 궁금해요. 네, 바로 이 박군 씨가 출연한 채널 A 강철 부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8살이라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게 할 만큼 멋있었던 이 장면이 무엇이었을까요? 영상으로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강철 무대를 나가게 되고 제가 조금씩 이제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방이 되고 좀 이렇게 강철 무대를 좀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준우야 너 되게 멋있더라. 리더십 있게 후배들 잘 챙기고 너무 저기서 좀 든든해 보이고 좀 믿음직스러워 보인다고 해야 될까? 한영 씨가 저 모습을 보고 푹 빠졌구나. 그러니까 뭐 8살 나이 차이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네. 한영 씨가 이 박군 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철 부대에서 또래보다 좀 어른스럽고 그리고 좀 성숙하고 그리고 전략을 정말 잘 짜는 캐릭터였어요. 거기다가 굉장히 리더십 있게 이 사람들이 통솔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생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었네, 멋있는 남자였네 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하고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내가 정신력 연령이 더 낮아서 박군 씨랑 굉장히 잘 맞아요 라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박군 한영 씨 얘기였고요. 다음 스타는요? 네, 연어와 사랑에 빠진 스타들. 다음 스타는요. 데뷔 21년 차. 21년 차 뮤지컬 스타입니다. 뮤지컬 스타. 네. 뮤지컬. 21년 차. 뮤지컬 스타 중에 유명하신 분인가 보다. 우리가. 그렇죠. 네. 네. 대표 작품 있어요? 이분은 올해 데뷔 21년 차이기 때문에 대표작이 꽤나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읊어드리도록 할게요. 오페라의 유령. 뭐 워낙 유명하죠. 명성황후. 유명하죠. 마리앙 뚜아네트. 예, 등에 출연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최근 드라마에서 이분의 현재 역할, 이분의 현재 역할을 맡으며 화제가 됐는데 그 현재 역할을 맡은 분의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현재 역할. 누군지 알겠다. 최근 그 25, 21 나왔고 김태리 씨의 현재 역할 맡은 봤죠? 알죠? 그렇죠, 봤죠? 네. 그러면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어와 사랑에 빠진 스타들 2위의 주인공은 8살 연하 남과 사는 뮤지컬 배우입니다. 바로 김소연 씨입니다. 김소연 씨. 네, 김소연 씨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남편이 8살이 어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1년에 뮤지컬로 데뷔를 했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이나 대중들이 이제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한번 물어볼게요. 몇 살처럼 보이세요? 한 외모만 딱 봤을 때? 30대 후반? 38? 그쵸. 38이면. 요즘엔 정말 나이를 정정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38이면 저랑은 동갑이거든요. 근데 왜냐면 저도 위화감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렇게 뭐 나이가 많아 보이진 않는데, 뭐 나랑 또래 같은데라고 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야, 1975년 48이라고. 그래요? 김소연 씨가 48이라고. 그럼 남편은 40살. 그렇죠. 정말 동안이시네. 그러네. 두 분 다 제가 근데 요즘에 진짜 나이를 그냥 보고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근데 두 분은 어떻게 만난 거예요? 자, 저 무대 위에 그녀가 아내가 된 또 한 명의 행운의 남이 바로 이 손준호 씨인데 때는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손준호 씨가 겨우 대학교 1학년이었다 그래요. 그때 교수님하고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 뮤지컬을 보러 갔는데 거기 무대 위에 김소연 씨가 있었던 거죠. 저런 사람도 있구나. 진짜 연예인 같다. 거의 뭐 이 정도는 반한 거죠. 그런데 운명처럼 6년이 지나서 2009년에 오페라의 유령을 본인이 손준호 씨가 하게 됐는데 그 상대역이
세상에 김소연 씨가 된 거예요. 세상에 그 또 이거 무대 위에 봤던 그녀가 내 상대역이 됐어. 여기 또 게다가 나 좋아하고 있네. 어떻게 표현했느냐. 대사에 사랑하오. 사랑하오. 대사 연습한다면서 계속해서 볼 때마다 사랑하오. 사랑하오. 이렇게 다가갔다네요. 네. 근데 반면 김소연 씨는 8살 연하의 이런 손준호 씨 적극적인 대시를 그냥 편하게 받을 수만 없었대요. 아니, 저는 제 미래의 남편이 8살 연하면 나보다 어려서 체력이 좋으니까 육아를 더 잘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굉장히 고마워할 것 같은데 김소연 씨는 오히려 정반대였다고 합니다. 8살이나 어린 남자가 나한테 좋다고 계속 이렇게 들이대니까 이걸 순수하게 바라보기는 좀 힘들었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손준호 씨가 사랑하오, 사랑하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연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이 캐릭터에 빠져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너 착각할 수 있어 라면서 계속 다독였었다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손준호 씨가 여기에 굴할 뿐이 아니죠. 김소연 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매일 밤 전화를 했고 이에 김소연 씨도요 마음이 이 사람 진짜네 라는 생각에 점점 흔들렸고 좋아하게 됐다고 합니다. 손준호 씨가 김소연 씨의 마음을 확인한 후에는요. 사랑하오라는 말에서 결혼합시다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좋은 만남을 가져서 결혼을 해야 된다. 우리는 결혼을 결국 할 사이다 라고 하면서 김소연 씨를 계속해서 세뇌를 했었다고 하네요. 예. 그런데 김소연 씨가 반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면서요? 야, 김소연 씨에게 기억에 남는 선물이 뭡니까? 물어봤는데 김소연 씨 대답 정말 생각지 못한 대답이 나왔어요.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손준호 씨가 신용카드를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이거 나 쓰라는 거구나. 너무 고맙고 너무 벅차서 실제로는 쓰지 못했지만 이 사람이다 했다고 김소연 씨가 회상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깜짝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할 텐데 당시에 김소연 씨가 받은 그 카드에 한도가 있었다고 해요. 네, 실제로 쓰진 않았겠지만 이제 그래서 잘 몰랐을 수도 있겠죠. 한도가 있었는데 이 카드의 한도는 얼마였을까요? 1번 10만 원, 2번 30만 원, 3번 100만 원, 4번 무제한. 아, 무제한? 무제한 좋겠지. 좋겠지. 무제한. 아니면 네. 100만 원? 저는 100만 원? 100만 원, 네, 100만 네, 원 정도? 한도가 있었다면 100만 원. 근데 저는 이 한도의 가격을 듣고 금액을 듣고 더욱더 이제 놀랐어요. 더 멋있다고 네. 생각을 했어요. 정답은 30만 원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왜 더 놀랍고 이제 제가 뭐 멋있다고 생각하냐면은 이게 당시 손준호 씨는 출연료로 받은 전 재산이라고 해요. 네. 30만 원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이제 한도로 해서 건넸다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멋있는 거 같습니다. 김소연 씨 벅찰만 하네요. 그런 의미가 있는 30만 원. 네. 그렇죠. 네. 출연료를. 근데 그 저 10여 년 전만 해도 이렇게 8살 까지 차이나고 이러는 게 용납이 되는 분위기는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벌써 10년도 넘은 일이다 보니 네. 이렇게 그런데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이 손준호 씨가 불도저 같았기 때문인데 김소연 씨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김소연 씨 어머니도 이 사위를 사랑의 불도저다 이렇게 인정을 하신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세상에 사귄 지 겨우 이틀 만에 무작정 집에 왔답니다. 인사드리면서 이틀. 또 저 사귀겠습니다. 그러더니 또 1년도 안 돼서 저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뭐 김소연 씨는 손준호 씨가 짜는 사랑의 스케줄을 그대로 따라서 아주 기분 좋게 끌려다니면서 결혼했다네요. 네, 반면 김소연 씨는 예비 시댁에 방문하는 걸 좀 망설이기도 했었다고요. 네, 망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이 나이 차이 때문이었는데요. 김소연 씨가 일단 남편보다 8살이 많은데 시어머니랑 나이 차이가 19살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어머니 연세가 67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랑 나랑 나이 차이가 얼마 많이 안 나는데 라는 생각도 있었고 무엇보다 좀 민망한 게 손준호 씨의 이 누나가 김소연 씨보다 6살이 어려요. 그러니까 약간 내가 좀 나이가 좀 맞나? 라는 생각 때문에 좀 위축이 된 거죠. 그런데 김소연 씨를 손준호 씨가 막 밀어붙여서 시댁에 결국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걱정한 것과 달리 시어머니가 정말 김소연 씨를 앉혀놓고 여자 대 여자로서 이야기를 했대요. 그 내용이 뭐냐? 일단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남자로서 나중에 좀 변심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이 고민과 이 이야기들을 나눴었다고 합니다. 어느덧 결혼 12년 차가 됐는데 지금 시댁에서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니 시부모님하고 진짜 잘 지내더라고요. 네. 같이 해외여행도 자주 가는데 뭐 거의 매일 보듯이 왕래하며 살아서 같이 여행 가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다라고 하고 여행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거 들어보시면 더 놀라워요. 집에 비밀번호를 시부모님, 시어머니하고 공유를 했대요. 우리 보통 며느리들이 불쑥불쑥 시어머니 옆에서 냉장고, 아이고, 이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김소연 씨는 저는 전혀 불편한 줄 모르겠어요. 보니까 고부 갈등이 없어요. 그래서 또 워낙 손준호 씨랑도 잘 지내지만 그래서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지 않나 싶네요. 네. 네. 김소연 씨도 나중에 이제 시어머니가 될 텐데 그 아들이 8살 누나 데리고 오면 뭐라고 그럴까요? 아, 그런데 것 같은데. 아니, 다르더라고요. 김소연 씨가 얘기를 하기를 나와 남편이기에 가능했다. 이거 쉬운 일 아니라 나는 오히려 말리겠다. 아, 김소연 씨 생각 다시 해보세요. 자녀분들도 또 굉장한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네, 김소연 씨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스타 한번 만나볼까요? 네, 대망의 1위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 대표 로커 퀸입니다. 로커 퀸. 로커 퀸. 로커 퀸. 네. 로커 퀸. 아, 로커 퀸은 많아서 네, 힌트 그쵸? 주셔야 돼요. 이분에 대한 힌트 연기 숫자로 말해요로 준비가 돼 있는데 숫자 공개해 주시죠. 어마어마합니다. 네, 최고 시청률 20%가 넘은 하나가 아닙니다. 8개의 작품입니다. 8개 너무 대단한데. 아, 8살 차이 아니고 8개. 퀸이네요, 퀸. 20%가 넘었어요. 너무 대단한 20% 넘는 게 하나가 대표작 있을까요? 대표작 있죠. 공감 가는 연기력과 탁월한 작품 선택으로 탑 배우 중에서도 몇 안 되는 믿고 보는 배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이분의 대표작. 연기 대상을 남겨준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입니다. 이거 뭐 바로 알겠죠. 다 알죠, 다 알죠. 공효진 씨. 그렇습니다. 네. 연하와 사랑에 빠진 스타들 대망의 1위 주인공 10살 연하남과 결혼을 앞둔 배우 공효진 씨입니다. 공효진 씨. 열에 4개월 만에 결혼 발표했죠, 아마? 네, 맞습니다. 공효진 씨의 소속사는요, 공효진 씨가 이 인생의 2막, 그러니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라는 걸 보도자료로 밝히기도 했는데요. 공효진 씨의 예비 남편 역시 이 소속사와 같은 날 SNS에 자신의 손으로 쓴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2년 전 이 한 여자를 만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 그는 저에게 인생의 최고의 친구이자 소울메이트가 됐고 그래서 저는 그를 이제 제 아내라고 부르려고 한다라는 이 장문의 글을 게재하며 결혼 소식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네, 공효진 씨의 결혼 소식만 화제가 된 게 두 사람의 나이 차였어요. 네. 그렇죠. 지난 4월에 딱 공효진 씨의 열애 설이 보도가 됐을 때 그게 공효진 씨여서도 놀라운데 상대가 생각지도 못한 배우와 가수의 만남 케빈 오 씨인데 잠깐만 케빈 오 씨 나이가 몇이더라 해보니 공효진 씨가 1980년생 케빈 오 씨는 1990년생 10살 차이인 거예요. 여태까지 뭐 4살, 8살 아이고 다 비켜야 됩니다. 여러모로 네 1위, 2위가 있는데 이 두 사람 2년간 비밀 연애를 유지해왔는데 여여 주변 사람들은 좀 알았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봤느냐 이 두 사람을 우리 공효진 씨 육해 발랄 예비 신부 남편 멋있고 다정한 예비 남편 아우 두 사람 보기 너무 좋다 그러더니 끝내 2년 열애 끝에 결혼까지 성공했습니다. 네, 10살 어린 예비 남편이 가수 케빈 오 씨. 케빈 오 씨 어떤 분입니까? 네, 10살 연상의 마음을 사로잡은 케빈 오 씨 정말 마성의 남자였는데요. 한국계 일단 미국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2015년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차에 이 한국에 왔다가 수려한 이 외모는 물론이고 특유의 이 아름다운 음색 그리고 가창력으로 우승을 차지하면서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는데요. 또 이 노래 실력만큼 화제인 게 바로 이 스펙입니다. 미국 명문 다트머스 대학에서 경제학을 연구했고요. 그리고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신경과학 연구기관 인턴 연구원 경력을 갖고 있는 뇌생남이기도 합니다. 공효진 씨는 근데 워낙 바빴잖아요. 작품만 하는 줄 알았는데 언제 또 2년간 비밀 연애를 했을까요? 그러게요. 우리는 몰랐지만 주변 지인분들은 알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몇몇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효진 씨가 어느 날 갑자기 한밤중에 SNS에 케빈 오의 그 셀카 사진을 올렸다가 아 참 여기
빠르게 삭제하고. 네네네. 아, 그래서요? 네, 그리고 두 사람이 계곡 사진을 시간차를 두고 시간차 공격으로 올렸는데, 아. 어머, 그 계곡 같은 계곡이네? 이러기도 하고, 저도 봤습니다. 공효진 씨가 노래를, 딱 케빈호 씨 노래를 하면서, 어머, 이 노래 감성 따뜻하고 좋다. 막 이렇게 대놓고 홍보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 뭐, 결국은, 숨기지 못하고 감기와 기침과 사랑은 숨기지 못합니다. 네. 나 연애해요 했던 거죠. 두 사람 결혼식은 그럼 어디서 하는 거예요? 네, 뉴욕에서 하게 됐습니다. 와우. 일단 케빈호 씨의 가족이 있는 곳에서 축하를 받고 싶은 마음에 이곳으로 정했다고 하는데요. 이 케빈호 씨가 이 SNS를 통해서 공효진 씨에 대한 사랑을 많이 나타내고 있어서요. 이 결혼식 사진도 공개해 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연하와 사랑에 빠진 스타들이라는 주제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해요 했는데 한낮에는 더워요. 네, 낮엔 덥고 네. 저녁에 너무 추워서 진짜 아, 이제 정말 계절이 바뀌는구나 싶고요. 밤에 이제 창문 열고 주무시면 너무 쌀쌀해서 감기 걸리기도 쉽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hannel A.